지키자 지키자 개도 메론이 훔쳐가지 못하게 정답 3의 모양 뿅. 와 정말 3의 모양이다. 모양도 예쁘고 빛깔도 정말 예뻐요. 가을하늘에 맑은 하늘색 같다. 정말 비색 중에 비색인걸. 맞아요. 얘들아 우리 개도메롱이 훔쳐가지 못하게 여기서 꼼짝 말고 지키고 있자. 네 사랑. 아 쟤네는 또 저길 어떻게 한 거야. 거기를 지킨다면 나는 다른 곳에 고려청자를 훔쳐갔지. 오? 개도메롱? 얘들아 어서 따라가보자. 네 사랑. 우와 여기도 고려청자가 있네. 아니 그러면 나는 이걸 훔쳐가면 되겠다. 아우 좋아. 어머 이거 왜 이래. 어머 개도메롱 고려청자 깬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개도메롱이 고려청자를 깼어요. 어떡해. 야 조용히 작전상 못해. 그건 가짠데. 참의 모양을 닮은 고려청자 청자 참의 모양병. 청자 참의 모양병은 비색이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중에 하나죠. 조상들이 만들어낸 빛깔 비색은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빛깔이었답니다. 소중한 우리의 유물 고려청자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죠. 청자 참외 모양병도 지키고 개도메롱도 물리치고. 정말 다행이야. 역시 우리는 파리 역사 사랑다. 얘들아 아니, 벌써 개도메롱을 물리친 거야? 네. 아, 또 한 발 늦었네. 어?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고려청자의 비색을 만들고 있었지. 고려청자랑 똑같이 만들어서 개도메롱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아유, 괜히 물감만 낭비했네.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멋진 비색을 만들면서 물감놀이 하면 되잖아요. 되겠다. 좋아. 자네를 닮은 청자 자네 모양병 구름빛 신비로운 청자 자네 모양병 맑은 날 가을 하늘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구름빛 비색 청자 구름빛 비색 청자 고려청자. 저건 청자 참외 모양 병이잖아요. 그래 고려 사람들이 비색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비색을 만들어서 청자 참외 모양병에 칠해보는 거야. 와 재밌겠다. 아무래도 우리만의 비색을 만들려면 초록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얘들아 초록색은 어떻게 만들까? 파랑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초록색이 돼요. 맞아. 자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 먼저 노란색을 자 이렇게 덜고 다음 파란색을 와 자 조금만 더 덜고 자 이렇게 똑같은 양의 노란색과 파란색을 덜어서 섞으면 우와 초록색이 되었다.